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 조금 난이도 있는 걸좀 설명하겠습니다. 중화점 할인이 어떻게 되는 거 같지? 중화점 할인이 첫째, 지시약품을 가지고 있죠? 지시약이 반세. 다 설명했으니까 꼭 외워놔야 돼. 오케이? 두 번째, 온도가 어떤 때? 온도가 최고점일 때가 중화점이에요. 이해됐어? 세 번째가 전기전도성인데, 전기전도성이 조금 설명을 요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 설명할 것 같아요. 원래 수용액에서, 액성에 따라서 약산이라는 게 있고 강산이라는 게 있어요. 약산은 좀 몇 개만 외워놓자. 약산하고 강산. 강산부터 그래. 강산부터. 질산, 이거 강산이야. HNO3. 그럼 물에 들어가서 누가 그 지금 산염기 정의는 세 가지를 알려줬었지. 맞아? 했나? 했나? 아레니오스, 브랜스텐더, 로이스트 해줬나? 네. 오케이. 세 가지의 산염기 정의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다 아레니오스의 산염기인데 결국 수소이온을 내는 건지, 물에 들어가서 수소이온을 내는 건지 산이라고 했을 거야. 질산, 황산. 그 다음에 인산, 염산, 요 네 가지 정도는 강산이라고 기억을 해놔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약산은 탄산, 그 다음에 아세트산, 요 정도는 약산이라는 걸 기억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약염기, 금기. 원래 암모니아는 NH3는 RNS의 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왜? 그 자체에 OH가 없기 때문에 얘는 RNS의 염기라고 얘기를 못해. 그래서 무슨 개념이 나온 거야?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개념이 나온 거야. 암모니아 때문에. 오케이? 꼭 기억해놔. 근데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뭐가 돼요? NH4 OH가 돼. 여러분 공부할 때 이거는 그냥 암모니아 수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암모니아 수는 NH4 OH다. 얘는 약염기야. 오케이? 약염기 하나만 기억해. 강염기에는 NaOH, 수산화수, KOH, 수산화칼륨, 그다음 CaOH. 이 정도 기억해놓으면 돼. 이건 강염기야. 이해되셨죠? 이건 기억을 좀 해놓으면 돼. 자, 그런데 적정량 방법으로 설명할 거야. 전기전도성은. 이것밖에 설명 못해. 자, 밑에 커다란 숫자에 NaOH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뷰렛을 통해서 염산을 집어넣고 폭을 열어줄 거야. 폭을 열어주면 이런 방식을 뭐라고 했지? 적정이라고 했다. 그치? 혼합하고 적정 조금 구분을 해놔야 돼. 적정을 하기 시작했고. 이해 되셨나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게 지금 누구야? 강염기 NaOH가 들어있지? 그리고 위에서 누가 떨어져? 강산이 염산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자, 요거를 맞바로 같이 한번 묶어서 해볼게. 자, 근데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여기서 누구는 구경군이고, 누구는 알짜이온이야? 나트륨이온은 구경군이온, 수산화이온은 알짜이온이지. 이해돼?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밑에 있는 구경군이온, 밑에 있는 알짜이온, 이렇게 표현할 때 알아들어야 돼. 위에서 떨어지는 구경군이온 알짜이온. 이해되지? 위에서는 누가 알짜이온이야? 수소이온이 알짜이온이고, 염화이온이 구경군이온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얘네들의 농도를 1몰 농도, 똑같은 1몰 농도, 얘는 부피가 20ml, 얘는 40ml 이렇게 집어넣을 거라고 얘기를 듭니다. 이해됐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자, 그럼 이 실험에 한번 이것도 설명해보자. 이 실험의 조작변이는 누가 조작변이에 해당돼? 위에서 떨어지는 1몰 농도 염산의 부피가 조작변이에 해당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의 X축에는 항상 조작변이인 HCl의 부피를 적어주면 되겠지. Y축 값은 실험 결과 탓을 나타내는 거야. 이해돼? 자, 이때 이온수를 한번 먼저 이온수부터 해볼게요. 자,
밑에 있던 구경꾼 이혼인, 잘 들어가 이제부터. 밑에 있던 구경꾼 이혼인 여가 이혼 수는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하죠. 반응이 참여 안 하니까 이혼 수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이해됐지? 그런데 미쳤다. 밑에 있는 구경꾼 이혼 수상한, 아니 나트륨 이혼이지.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느라. 나트륨 이혼의 이혼 수는 절대 안 변해. 이해됐지? 근데 수상한 이혼은 뚝 떨어지기 시작까지 먹지. 이게 왜 직선을 그리면서 떨어질까? 이거 생각해봐. 왜 직선을 그리면서 그래프가 내려갈까? 곡선이 아니라. 콕을 열어주면 다른 시간 동안에 떨어지는 수용액의 방어수는 동일하겠지. 그럼 일정하게 기울어, 이제 감소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직선이야. 그리고 여기가 얼마 들어갈 때, HCL이 얼마 들어갈 때 중화점이 될까? 농도 동일하니까 부피가 같은 20ml 들어갈 때가 중화점에 해당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수산화 이온은 결국 20ml 될 때 0까지 떨어지겠네. 근데 잘 들어. 왜 빨리 와? 자, 잘 들어. 수용액에 총 전하량을 합은 항상 얼마다? 형님은? 수용액의 총 전하량이 항상 얼마다? 아, 그거. 형님. 깡고, 집에. 아, 예, 예. 1? 그럼 너는 맨날 샤워할 때마다, 막 이거 이러면서 그냥 왜? 막 정기적인 그 충격을 즐겨? 아니죠, 아니죠. 이씨. 아, 14, 14. 아, 7. 명예요. 74? 아니. 너 죽어! 전기, 저기, 샤워하고 나서 죽어! 그러면. 아, 0이네, 이거는. 0이야! 알겠어? 수용액 총 전하량의 합은 항상 0이다. 이거 잊지 마. 이해, 그럼 결국,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해됐어? 그러면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과 김정은이고 뭔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같아.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어? 밑에 있던 알짜 이온 수산화 이온 음이온인데 얘가 이온수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고 있지. 그러면 수용액 총전하량의 합은 항상 0이라고 했는데 위에서 들어오는 구경꾼 이온은 음이온이어야 될까? 양이온이어야 될까? 양이온. 야, 이씨, 음이온이 없어지는데 양이온만 들어 증가하면 돼, 안 돼? 아, 그렇네. 음이온이. 음이온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안 보더라도 그냥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 알짜 이온이 음이온이 없어지네? 그럼 위에서 들어오는 구경꾼 이온은 같은 음이온이 들어와야 된다. 이 됐어, 안 됐어. 문제를 풀기 위한 팁을 나중에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꼭 좀 이렇게 잘 기억해놔. 그래서 결국 여기는 염화 이온이 증가를 해야 돼.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알아들어? 자, 근데 한번 해봐. 중화점인 20ml까지는 이온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이게 모든 반응에서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이 반응은 반응식 자체가 이렇게 돼. NaOH, 아쿠아, HCl 아쿠아. 반응시키면 NaCl 아쿠아. 플러스 H2O 리퀴드. 이렇게 되는 반응이니까, 근데 무슨 얘기가 더 인구권 했지? 아, 1가 3염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온수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1가 3, 2가 연기가 주나반을 하면은 중화점까지 이온수 변화 생긴다.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반응에 맞춰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걸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 그런 건. 여기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태규? 못 알아듣겠어? 자, 봐봐. 수산화 이온이 하나 없어지면 염화 이온이 몇 개 들어와? 하나 들어와야지만 수용액 총 전하량 합이 0을 유지하겠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CAOH, 아, 이거 거꾸로 쓰면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HCl, EHCl, CL, EHCl. 자, 이 반응을 갖다가 만약에 이거 적정한 얘가 밑에 있었다고 예를 듭시다. 오케이? 그리고 얘가 적정한데 NaOH 대신에 CH2를 넣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럴 때 얘는 중화점까지 이온수가 이건 이까지 있었죠. 그래.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프 한번 내가 아예 말을 못하는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밑에 있던 얘가 밑에 있었어. 밑에 있던 칼슘 이온은 여기에 있다면 부격분 이온이 수산화 이온은 이거보다 두 배 많아야겠지. 이해돼? 왜? 얘는 이가 이온이니까 얘는 일가 이온이니까 두 배 많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되지? 그럴 때 이렇게 떨어지겠네. 여기 수산화 이온이 맞아? 얘네 그럴 때 얘가 하나 없어질 때마다 황산 이온이 하나씩 구경군 이온으로 들어올 텐데 맞아? 얘는 몇 가음 이온이야? 2가음 이온이죠?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돼. 어? 이렇게 돼야 돼. 왜 그럴까? 수산화 이온 두 개 없어질 때 황산 이온 하나씩 들어오면 총 전화력의 합이 맞춰지는 거지. 이해되세요? 아, 저, 혹시 이해 안 되면, 얘는 황산 이온이 2가 음이온이야. 이해돼? 수산화 이온은 1가 음이온이야. 즉, 수산화 이온 두 개 없어질 때 황산 이온은 하나씩만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 전체 이온수 하면은 전체 이온수가 감소하게 돼. 이해돼?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방식을 적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이온, 전체 이온수 변화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화점까지 이온수가 감소해. 오케이? 중화점을 지나면서 모든 반응은 다 이온수로 증가하기 시작할 거고. 이해됐지? 자, 그럼 이건 좀 이따 놔둘 테니까 잠깐 보자.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가 중화점인데 지금 내가 여기를 40ml로 가져갈게요. 40ml 됐을 때 잘 들어봐. 나트륨 이온은 구경군 이온인데 이 이온수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런데 염화이온이 중화점을 지나서 40ml까지 가면은 원래 있던 여기가 N이라고 한다면 염화이온 몇 엔기까지 증가할까? 두 배가 증가했을까? 2엔기까지 증가하겠지. 인정? 인정? 어? 수용기 총 전화량은 항상 얼마라고? 0이어야 되지. 그러면 1가음이면 2엔기, 1가양이면 N개 있으면 결국 이때는 수산화이온이 모두 없어졌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수소이온 반응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지. 수소이온이 얼마까지 증가했어야 돼? N개까지는 증가했어야지만 수용의 총전화량의 합 0을 맞춰줄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걸 여러분들이 보일 때는 이상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배웠는데 이제는 문제를 풀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총전화량 합 0의 균형을 맞춰놓고 보기 시작하면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되셨죠? 여기는? 자,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한번 연습해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이거 전체 이온수는 그럼 중화점까지 이온수 변화 있어 없어? 없겠지. 왜냐면 또 여기 알짜 이온 하나 없으면 구경군 이온이 똑같은 음이온 전화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개수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이온수 변화가 없어 중화점까지. 이해돼? 근데 이때는 감소한다. 오케이? 자, 이건 나중에 또 문제 아마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요거 이온수 변환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여기 요거 좀 지우고. 자, 그럼 만약에 물어보셔야 될까? 지금 이게 Y축값이 이온수였는데, 나트륨 이온의 농도라고, 나트륨 이온의 농도라고 한다면, 중간 반응에서 어떻게 될까? 나트륨 이온수는, 나트륨 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성균아? 나트륨 이온수는 안 그렇지 일정하지? 구경군 이온은 일정한 거야. 밑에 있던 구경군 이온수는 근데 농도는 변해 안 변해? 농도 어떻게 구하는 값이야? 몰 퍼 리터 즉 이온수를 부피로 나누는 값이 농도란 뜻이야. 이해돼?
그런데 중간 반응을 할 때 계속 수용액의 부피가 증가되겠지. 따라서 낮춤 위에 정도는 감소한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온수는 그대로지만 수용액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농도는 감소한다고 성민아! 알았어요. 생각한 거야? 네. 오케이. 이해됐어? 네. 자, 그럴 때, 잘 봐. 이럴 때 정기적으로 써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첨가는 염산의 부피에 따른 전기적으로 자, 이거 설명할 때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이제 저기. 우리가, 이건 대학교 과정에서만 설명하는 건데, 이거 조금 심화 과정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서 설명한다. 여기 봐봐. 각각의 이온에 따른 전기전도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온에 따른 전기전도성. 실제, 이거 대학교 과정 다 계산하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기타 나머지 모든 이온들은 실제 값은 4대, 2대, 1의 이온의 전기전도성을 얻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지금 강염기였지. 강염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용성염. 수용성염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게 돼? 그래서 100% 이온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하려고 할 게 많은데 수용액의 전기전도성은 성윤이가 나한테 많이 들었는데 성윤아 수용액의 전기전도성은 이온의 수에 비례할까? 이온의 농도에 비례할까? 이온의 농도에 비례한다. 그치. 무조건 이거는 수라고는 틀려. 무조건 이온의 농도에 비례한다. 엄청 중요한 얘기야. 농도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지? 몰 퍼 리터 또는 이온수를 부피로 나누는 값이라고 했어. 자 이거 봐. 수용성염은 이온화도가 100이야. 이 포화가 안 됐다면, 포화 상태라는 건 뭐야? 이미 녹을 만큼 다 녹았다는 얘기지. 그럼 용의 표형이 된다는 건 포화 상태에서만 된다는 얘기야. 불포화 용액에서는 용의 표형 안 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온화도가 불포화 상태에서, 기포화 상태에서는 이온화도가 100이야. 100%. 즉, 너는 모두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기 잘 할까? 우리가 강산 강염기라고 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이온화도가 90%, 0.9 이렇게 얘기해. 0.9 이상만 되면 강산 강염기라고 얘기하거든. 100% 이온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100% 이온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좀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전기전도성 이온의 농도에 비례한다고 했지. 수용성염이 오히려 강산 강염기보다 이온의 농도는 더 높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원래 누가 더 전기전도성이 커야 돼? 수용성염이 커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강산 강염기가 전기전도성이 더 크다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야. 이거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오케이? 이 이유 때문에 강산 강염기가 수용성염보다 전기전도성이 더 높아. 오케이? 그럼 여기 잠깐 봅시다. 전기전도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밑에 누가 있었어? 강염기가 있었어. 그럼 전기전도성이 비교적 높았겠지. 그럴 때 20ml, 염산 20ml 들어올 때 수용성염인 NaCl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은 줄어들게 돼. 이해돼? 줄어들어서 0까지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왜? 얘도 100%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의 농도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이온의 농도가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을 유지해야 돼.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중화점을 지나면서부터 누가 들어와? 수소이온이 들어오니까 원래는 얘보다 기울기가 두 배가 더 커야 돼. 대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그건 무시해. 그래서 수산화이온이나 수소이온이나 똑같다고 보고 그 비율로 올라가기 시작해야 돼. 전기전도성.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전기전도성이 가장 낮을 때가 중화점이라고 말했죠. 인정? 오케이? 중화점 확인할 때 전기전도성은 어떻게 가르친다고? 가장 낮을 때. 가장 작을 때가 중화점이에요. 전기전도성. 여기까지 이해됐어? 확실해? 정리. 빨리 사진 찍어.
이제 그 다음 거 심어가지고 이게 아니야. 이제 심어가지고 하나 들어가려고 그래. 책이나 쓸 거야? 시간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쭉 이제 조금 심화 과정을 하나만 설명할게. 자, 이거 봅시다. 이거를 바꿀게. 자, 시장님한테 맡아서 아세트산을 썼대. 아세트산은 아까 뭐라고 했어? 약산이라고 했죠? 약산. 약산인 아세트산이 들어있는 경우에 강염기인 수산화 나트륨을 지금 집어넣을 거야. 적정을 할 거야. 이럴 때는 전기전도 손을 맞게 되겠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아. 심화가 되는데. 자, 보자. 반응식은 이렇게 되겠네. 아세트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반응하면, 여러분들 이거, 이 반응식이 나중에 화학투에서 또 엄청 잘 나와. 평형이라는 거에서. 화학투에 또 평형을 배우거든? 그리고 얘는 우리 몸에서 버퍼 이펙트라고 있어. 완충용에. 그때도 이 반응식은 엄청 잘 나오거든? 생명에서 혹시 완충용액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 아직 없어? 생명에서도 완충용액이 엄청 중요하거든. 자, 그럼 이때 이 반응이 뭐냐? CH3CO. 얘가 악성. 그리고 H. 또 하나 참고로 얘기할게. 얘도 악과 얘도 악과였거든? 그런데 수능에서는 알짜 이론은 무조건 상태 변화가 되는 게 알짜 이론입니다. 아쿠아, 아쿠아, 아쿠아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알짜 이온이 아닌데 얘는 리퀴드가 되지? 그럼 리퀴드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반응한다는 뜻이야. 아, 상태 변화가 되는 게 알짜 이온이야. 모두 화학반응에서. 오케이, 성민아? 네. 여기 집중. 얘는 약산이었어. 얘는 강염기였어. 얘는 수용성염이야. 이해되셨죠? 자, 약산이니까 전기전도는 강하다, 약하다? 약했겠지. 이해됐어? 그런데 중화점이 도달하면, 잘 들어봐, 성민아. 네. 중화점이 도달하면 처음에 있던 전기전도수보다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많아져요. 어? 높아져요. 왜 높아져? 중화점이 도달하면 동적형이 있어요. 중화점이 되다면 아까 전기전도성이 작아진다고 했는데. 아, 네, 작아져, 작아져. 아주 처음에 작아지진 않았어요. 너도 너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아, 저 알아요. 맞춰야지. 자, 전기전도성을 비교해보면, 강산 경기가 전기전도성이 제일 크다. 그리고 약산 약경기는 약해. 그런데 수용성은 요 사이에 좋죠. 왜? 이온하고는 수용성량이 더 크지만 이 이유 때문에 강산 강염기의 전기전도성이 더 높다고. 그런데 약산 강염기는 약 10% 정도밖에 이온하도가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전기전도성은 오히려 수용성량보다 작아. 오케이? 근데 이 반응을 하면은 약산에다가 강염기를 넣어주면 수용성염이 만들어져. 따라서 전기전도성은 증가해.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거? 그러다가 중성을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될까? 이제 수산화 이온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 증가하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전기전도성은 변곡점이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기울기가 변하는 지점이 중화점을 나타내는 전기전도성입니다.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자, 요거 이해가 안 돼. 빨리 얘기해. 태규. 이 이유 되게 간단해.
약산이니까 정전도성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처음에. 오케이? 그런데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누가 만들었죠? 수용신경이 아세트산 나트륨이 만들었죠. 그럼 내가 오히려 약산보다 정전도성이 크니까, 근데 초기에는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니까 아직 농도가 작아. 그래서 이 정전도성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모두 수소이온이 반응해서 없어지면은 거기가 뭐가 되는 거야? 중화층이 되겠지. 수소이온이 없어진 다음부터는 누가 남아도 수산화이온이 남겠지. 근데 수산화이온이 정전도성이 크다고 했을까? 기울기가 더 올라가야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약산에다가 강염기를 적정한다든지 약염기에다가 당산을 적정할 때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돼. 정전도성 그래프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심화과정으로 물어본다 이거는. 오케이? 성민이 이해돼? 네. 태용이? 필요한 거. 오케이. 여기까지 성민 이제 지우고 이제 문제 좀 설명 몇 개 하고 질문 받을 거야. 그러고서 또 진전하고. 정리 요것만 빨리. 자, 오늘 하는 게 좀 급해. 내가 마음이 해야 될 게 많아서 빨리 여기 중화과정도 끝내고 산화과정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 도전 화학반응과 연애출입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 저희가 기말고사까지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지웁시다. 지금 요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놔야 돼 이거. 자, 근데 학교에서 보는 게 내가 얘기했던 약산에 강염기 적정한다든지 약염기에 강산을 적정하는 건 안 가르쳤다. 무시해도 돼 이거. 오케이? 근데 그걸 설명했다. 그럼 반드시 그건 시험 문제 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됐고. 자, 이제 175 쪽에 탐구할 동선도 설명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혹시 문제 풀었다고 주면 질문할 거 있으면 먼저. 자, 질문. 얘기. 177쪽? 네. 오케이. 자, 177쪽에 6번, 8번 문제 봅시다. 오케이. 자, 6번. 자, 그리고 일정형의 황산수형에게 선화점 수형을 초고 침묵하던데. 아, 그림 장치가, 시험 장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 황산이 있었고, 그래서 누굴 적정한데? 수산화트륨을 적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이해되셨죠? 이럴 때 혼합 영역수에 존재하는 이온 ABC의 이온수면 하나 나타낸 것이다. 그럴 때 그래프 형태를 주어졌네. 그럼 여기는 결국 NaOH의 부피에 따른 이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C는 그 수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A는 쭉 증가하고 그 다음에 B는 그 이후부터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프 형태가 이렇군요 지금. 이게 B야. 이해되셨죠? 자, 이제 찾아보자. 아까 했던 얘기가 이거. 황산을 수용액에 넣어주면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으로 이온화된다? 수소이온과 황산이온으로 이온화되어 있었겠지. 이해돼? 그런데 여기서 알자이온은 누가 알자이온이야? 수소이온은 알자이온에 해당하고 황산이온은 뭐야? 구경꾼 이온에 해당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NaOH는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될 텐데 누가 구경꾼 이온이고 누가 알자이온이야? 나트륨이온은 구경꾼 이온이고 수산화이온은 알자이온에 해당되겠지. 이해돼? 그런데 이때 쿡을 열어주면 수산화이온이 들어오니까 수소이온의 수가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이해돼? 따라서 여기 이온수 감소하는 이온이 그래프에 나타나 안 나타났어? 그럼 여기 보자. 밑에 있던 구경꾼 이온인 황산 이온은 그 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아, 이 C가 누구라는 얘기야? 송민아,
황산이온이죠. SO4E-6이온이죠. 인정?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수소이온은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보다 두 배 많은 여기에 수소이온이 원래 있었던 값이었던 얘기지. 이해됐어, 성인아? 그러면 수소이온은 어느 지점에 모두 없어졌을까? 자, 수소이온이 1가 이온이었던 수소이온은 알짜 이온으로 수용력이 충전한 0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얘가 하나 없어질 때마다 누군가 구경꾼 이온이 양이온이 들어와야 돼, 음이온이 들어와야 돼, 태우가. 수소이온이 양이온이 하나씩 없어지지? 네. 그러면 구경꾼 이온도 양이온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전환해가 0의 균형을 맞춰줄 거 아니야. 인정? 그런데 잘 봐. 그러면 0서부터 그 양이 증가하는 A가 누구란 얘기야? 위에서 들어오는 구경꾼 이온이었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안 돼? 그래서 A는 위에서 들어오는 구경꾼 이온. C는 누구야? 밑에부터 구경꾼 이온. 이렇게 적어놓고 공부하는 게 편해. 나중에 이제 고3 때 만약에 저 수능에서 화학을 시험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면 금방 풀 수 있어. 남들 막 50 동안 헤매고 있을 때, 딱 그렇게 풀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밑에 있는 구경입니다. 얘는 누굴까? 성훈이. 태규야, 얘는 누굴까? 그치, 그러면 수소가 이온인 얘는 위에 있는 알짜 이온이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위에 있는 알짜. 여기 있는 알짜 이온이에요? 얘는 여기가 중화점이라는 얘기야. 중화점 이후부터 나타난다는 얘기는 중화점 전까지는 수소가 이온이 들어가는 쪽쪽 누구하고 반응해? 수소 이온하고 반응해서 뭐가 돼야 돼? 물이 되겠지. 중화점 전까지는 수소가 이온 들어가는 쪽쪽 물, 수소이온하고 반응해서 물이 돼서 안 나타나, 성민아. 그러니까 중화점 이후부터나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럼 위에 있는 알짜야. 수산. 여기까지 이해된 거야, 태규야? 태형이 이해됐어? 성민이. 됐어? 이름. 오케이, 자. 옳은 것만 보러 기어. A는 구경꾼 이온이다. 구경꾼 이온 맞죠? 이온. 중화점에서 나트륨 이온수는 황산 이온수의 얼굴자. 중화점이라는 건 잘 봐봐. 나중에 이 그래프 보고서는 또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중화점이 여기일까? 여기일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문제에서는. 즉, 원래 1가 3연기는 밑에 있던 구경꾼 이온과 위에서 들어오는 구경꾼 이온수가 같을 때가 중화점이야. 똑같은 2가 3, 2가 연기 이럴 때, 오케이? 아니, 그때는 좀 다르죠. 1가 3, 2가 연기, 여기가 중화점이야. 근데 얘는 지금 하나가 2가 3이 밑에 있고, 위에서 1가 연기가 들어오는 거지. 이럴 때는 얘 구경꾼이야. 얘 구경꾼이었는데 얘는 1가, 얘는 2가니까. 이 총 전환의 한 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두 배 더 많을 때가 중화점에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화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문제에서 누르겠지? 중화점에서 나트륨 이온수는 황산 이온수의 두 배다. 니은 맞겠네. 오케이? 디귿. 중화점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상대값. 여기 분자. 얘가 처음에 몇 개 있었다고? 2행기 있었죠? 그러면 중화점까지 2행기는 모두 반응에 참여해서 생성되는 물 분자 수 몇 개? 2행기겠지. 인정? 태교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맞네. 그럼 지금 내가 맞는 게 뭐라고 했어? 기억이 지금 5분이 정답이어야 되겠네. 된 거야, 태규야? 8번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은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10ml에 묽은 염산을 조금씩 적정이라는 얘기는 조금씩 넣어줬다는 얘기는 혼합이 아니고, 오케이? 조금씩 넣어주면서 측정한 용액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B점이 지금 뭐라는 얘기야? 중화점이죠. 가장 온도가 높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 자기 명의자. 결국, 이 농조, 염산, 묽은 용액인데, 중화증까지 사용된 대표 얼마? 10ml. 염산도 얼마? 중화증까지 10ml 사용했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중화증 확인하는 방법 중에 이거 있다고 했지? 중화증을 확인하려면 중화적정 공식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 NMV는 N-M-V-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지. 맞아? 기억 안 나지? 다시 한번 볼게. 중화적정 식이 하나 있는데, 중화적정 식. NM, 글씨가 볼게. NMV는 N-M-V-라고 했어. 산에 A는 산, 여기는 연기. 오케이? 그래서 N은 뭐라고 했죠? 가수라고 했지. 라지는 뭐라고 했어? 볼륨도라고 했어. V는 부피라고 했지. 오케이? 산의 가수 곱하기 산의 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는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의 농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 값이 같을 때가 중화점이라고 했어. 즉, 그 얘기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수소이온수. 농도라면 되지. 수소이온수. 여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수산의 이온수가 같을 때가 중화점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기억해놔야 돼. 자, 그렇다면 이게 이해되냐면, 결국, 얘, NaOH 부피 10ml, HCl 부피 10ml니까 얘는 둘 다 몇 가산 몇 가연기야? 1가산이니까 연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추론할 수 있어? 얘 농도가 얼마란 얘기야? 왕자미 몰농도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있지? 이해되는데? 이해돼? 오케이, 0.1 몰농도.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있다는 거 한번 봐. 농도 어떻게 구한다고? 부피분에 이온수를 구하는 거야. 몰퍼리터가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온수나 성분을 어떻게 구하면 돼? 이온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온수는 그거. 여기를 보고 대답해. 네. 그거. 농도 곱하기 부피를 구하면 되겠지.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중화점에서 이 경우 수소이온수 얼마야?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는 여기 리터로 넣어야 되는데 대략적인 계산만 할 거니까 원래는 리터로 넣어야 돼. 그런데 그냥 대략적인 계산만 하면 1이 되겠네. 0.1 곱하기 10. 인정? 여기도 수산이온수가 얼마? 이해되셨나요? 즉 10ml에 1씩 있다는 얘기야. 이온수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지금 알아들어? 오케이. 자, 근데 주어진 문제의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지금. Y축이 온도. 이게 제가 그린 거야? HCl. HCl의 부피에 따라 이렇게 돼서 50, 30. 대략 봐. 여기가 5ml, 여기가 10ml, 여기가 0.1점, 10점. 10점.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먼저, 오케이. pH부터. 여기 봅시다. A점은 HCl이 얼마 사용될 때야? 5ml 사용될 때지. 그럼 여기 있는 수소 이온 수를 따져보자. 10ml 수소이온수 얼마 있었다고? 1 있다고 했지. 오케이? 그럼 5ml는 얼마 있어야 돼? 2분의 1만큼 있어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럼 30ml 수소이온수는 얼마가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되겠지. 왜? 10ml에 1이 있으면 30ml는 3배 있으니까 3만큼 있어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근데 이 실험은 누가 밑에 있었던 거야? NMH가 처음, 이거 거꾸로 썼네? 아, 그래서. 표정들이 되었구나. 미안해. 거꾸로 써서 그렇구나. 이 실험 처음부터 누가 밑에 있었던 거야? NaOH가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때 있는 이 수산화 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했겠지. 얼마씩 있는 거야? 다 1이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A점의 X는 뭐가 돼야 돼? A점은 누가 더 많아? 반응 후에
수선화율이 더 많을까요? A점은 연기성이 되겠네. B점은 둘 다 동일하니까 중성이 되겠네. C점은 수소연소가 남은 얼마큼 남아? 반응은 이만큼 남겠지. 그러니까 얘는 산성이 되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되셨죠? 기억. A, B, C 중 pH가 가장 큰 것은 A이다. 맞아 틀렸습니다. 그만. 나 이제 집중 안 해? 아, 저, 네. 모르겠어. A부터 C 중 pH가 가장 큰 것은 A이다. 틀려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지? pH가 가장 크다는 건 염기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는 맞네, 기억. 이은, 생성된 물 분자수는 C가 A부터 줄게. 여기서 해봐. 생성되는 물분자 델타 H2 이해되시죠? 오케이? 태부가 나한테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성민이한테 아니 성민이 아까 나한테 이랬거든? 아 진짜 뭐였대? 비교해줘 쌤이 짜쌤 쓰는 거예요. 태웅이가 보니까 살짝 이러더라고. 성민이 집중 안 해서 오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빅력도 하고 싶은데 네 알겠어. 그런 거야? 생성되는 물분자 수의 뭐야? 여기 얼마? 2분의 1만큼만 생성되겠지. 맞아? 여기 얼마? 1. 여기 얼마? 2. 인정? 중화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생성된 물분자 수 여기는 다 동일해야 돼. 왜? 이미 수용액에 있던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했을 테니까 생성되는 물분자 수는 다 동일할 거야. 됐지? 그래서 생성된 물분자수는 C가 A보다 많다가 돼야 되니까 니가 틀렸고, 지금 물분자수는 물농도는 0.1 물농도이다. 맞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디귿인 4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태규, 또 질문 있으면? 없어? 태용이 질문 있어? 오늘. 풍금 중에서 질문해. 괜히 막 만들어내지 말고. 아, 저 문제를. 아직 못 풀어봤어? 네. 오케이. 성민이가 아까 없다고 질문했고, 희정이 질문. 문제 풀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교재 다시 들어가서 175쪽에 탐구활동 좀 설명할게. 여기 지을 때 찍으려면 찍고 하는 정리를 하고. 티비야, 오늘 다음에 늦으면 안 돼? 그래도 일찍 왔어, 생각보다. 앞부분 혹시 못 들은 거 있으면 저기 확인해, 들어온다. 자, 175쪽에 탐구활동, 식초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분. 아세트산이 식초의 주성분이야. 근데 100% 아세트산은 성윤아,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어, 안 돼. 먹을 수도 없어. 너무 안 돼. 힘들어. 근데 그 아세트산을 묽게 해서 식초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럴 때 함량 구하기. 자, 중화작정을 통해 식초 속 아세트산 함량을 구해보자. 농도를 모르는 식초를 10분의 1로 묽기로 10분의 1로 묽혔대. 10분의 1미터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20ml pp에서 측정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삼각 플라스크에 20ml만큼 집어넣대. 그럼 하나 물어보자. 10분의 1배로 희석해서 20ml만 넣었을까? 원래 아세트산 여기 얼마 있는 거야, 실제로? 2ml 있는 거지, 실제로. 이해됐어, 안 됐어? 왜요? 10분의 1배로 물켰대잖아, 성윤아.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몇 밀리리터는 뭐야? 20ml로 만든 거잖아. 네. 그러면은 20ml가 아세트산이 있는 게 아니라 20ml는 아세트산 수용액이지? 네. 그 중에 실제 아세트산은 얼마? 2ml. 이해됐어? 안 됐어? 된 거야? 네. 자, 그리고 페로프탈렌이 두세 번을 떨어뜨린다. 2번 0.1 몰농도 수산화탄소 수용액을 뷰렛에 넣고 0.1 몰농도 NaOH를 뷰렛에 집어넣고 늦금을 입는다. 3. 0.1 몰농도 NaOH 표준 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리며 삼각 플러스를 흔들어주고 4. 호람 용액의 색이 전체적으로 붉게 변하는 순간 액성이 뭐야? 통이야? 무무 빨주노 초파 기업 연기성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연기성이 되는 그 순간
꼭지를 잠그고 뷰렛의 눈금을 익어 넣어준 NIH 표준형의 부피를 기록한다. 그래서 오 과정 1사는 2에 더 반복해서 적중에 사용된 0.1 물량도 NIH 표준형의 부피를 구하고 식초성 아스트산의 함량을 구한다. 그래서 지금 넣어준 0.1 물량도 표준형의 부피가 1에 2에 3에 했을 때 20 NIH 부피가 20ml, 21ml, 19ml 또 평균이 20ml 들어간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해됐어? 자, 이거 갖고선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아세트산의 함, 식초성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하라는 얘기지. 인정?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봐봐. 아까 얘기했던 중화작용 공식이 어떻게 돼? 산의 NMV는 염기의 N-M-V-O 같다고 그랬죠. 맞아? 그러면 여기 우리는 지금 얘 부피를 얼마로 대입해야 돼? 20ml로 대입해야 돼.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기 가수는 얼마로 대입해야 돼? 아세트산 1가산, 1가산이죠? 이해돼? 그래서 NMV는 N-M-V-에서 얘는 1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농도를 구하는 거야. 농도. 그럼 부피 얼마? 20ml. 얘는 1 곱하기 농도 0.1 곱하기 그 다음에 부피 20이니까 어! 이거 20이야? 20 맞지? 어, 그럼 됐네. 계산도 좋다. 농도 얼마라는 얘기야? 산의 농도 0.1 몰농도라는 얘기지. 맞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 0.1 몰농도가 희석을 해서 0.1 몰농도였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희석을 해서 0.1 몰농도였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결국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아세트산의 함량을 구해야 되니까 0.1 몰농도라는 이런 뜻이야. 일단은 제대로 안 했으면 봐봐. 0.1 몰이 용액의 부피 얼마에? 1리터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맞아? 이게 0.1 몰농도야.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부피가 얼마야? 0.02리터 사용하는 거죠. 인정? 리터리터 없어지고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이온은 0.002몰 들어있다는 얘기. 인정? 인정? 이해돼? 이해돼 안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이해된 거야? 그런데 얘는 몇 배 희석했대? 10분의 1배로 희석했다는 얘기지. 요거 산소방법 잘 봐봐. 지금 0.002에 10분의 1로 희석하면 10분의 1배니까 요렇게 계산 들어가야 된다. 이해돼? 이걸 10으로 나눠주면 안 돼? 10분의 1배로 물겠다는 얘기는 그대로 전체를 이렇게 계산해줘야 돼. 상황일 때 이거 좀 실수하라는 줄 모르는데 전체 범분수에서 10분의 1로 다시 나눠준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거 결국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0.025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된 거야? 태우선? 태규. 이해돼? 오케이. 성윤이. 자, 그러면 이거 잘 봐봐. 0.025이니까 얘를 식초 속에 있는 아세트산 함량 구하기니까 결국 함량을 구하려면 이걸 질량으로 바꿔줘야 돼. 맞아? 리터는 안 배웠을 텐데 질량은 이렇게 구한다. 태훈아, 질량은 원래 성윤아 몰수는 어떻게 구하지 우리?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지? 몰수에 대한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 이번에 질량을 구한다고 했지? 그치 성인아? 네. 그럼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몰수 곱하기 분자량으로 곱하면 되겠지? 네. 형이 이거 이해돼? 아, 왜 갑자기 1단원이 나오라고 그러지 말고 희령이 이해돼? 잘 안 돼? 돼? 태규 네. 이거
우리 원래 처음에 할 때 배웠던 건데, 김성현? 네네. 우리, 자, H2O가 36g 있대. 물 36g은 몇 몰 이렇게 물어봤어. 몇 몰? 2몰. 그치,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성준아? 36g이라는 질량을 물의 분자량 18로, 이게 물의 분자량이야.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계산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2몰이 나와. 그래서 결국 몰수를 구하는 식이, 몰수를 구하는 식은 얘는 라제의 물의 W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이해돼?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질량이니까, 질량은 몰수에다 분자량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태형아, 알아듣겠어? 분자량은 그냥 이런 건가요? 분자량은 원자량은, 원자량은 다섯 가지만 외우면 돼. 다른 건 나머지 다 알려줘. 시험 문제 풀 때. 내신이건 수능이건 다섯 가지만 외울 수 있지? 네, 네. 원자량 다섯 가지 외우자. 성윤아. 네, 네.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 1. 네. 네. 헬륨은? 2. 4! 4. 탄소는? 탄소요? 탄소! 저 이거 10이에요. 10. 20 조금 조금 미스 미스. 이등급까지 배우는데 살짝 강화를 살짝. 야, 이등급까지 배우는 이 탄수를 아직도 6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머지는 다 했어. 나머지는 다 했어. 11. 그래. 16. 질소는 얼마? 질소는 14. 산소는 16. 그럼 자 이때 요거 갖고 이제 태형아 물분 이제 물분자량 H2O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16. 이해됐어? 그럼 성윤아! 네, 선생님. 아세트산 분자량 얼마야? 아세트산 분자량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탄소가 몇 개 있어? 네. 두 개 있죠? 탄소 분자량이 얼마야? 12 곱하기 더하기 수소 몇 개 있어? 네 개 있지? 1 곱하기 4 더하기 산소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16 곱하기 2 하면 네 개 있지? 60 나오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분자량. 태용아, 됐어? 네.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60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금 계산해보는 게, 우리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질량은 0.0, 어디갔어? 0.02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니? 1.2g인데, 오케이? 1.2g. 1.2g. 오케이? 근데 물은 20, 화학원에서는 물의, 물의 밀도를 1로 주어진다. 화학원에서. 화학체성분 잡을 때, 화학원에서 물의 밀도는 1로 줘. 원래 정확한 값은 섬유 400의 물이 1도야. 물의 밀도가 1인데, 그냥 화학원에서 다 1로 봐. 밀도를 알았지? 그럼 물 20ml는 물 20ml는 몇 그램일까? H2O 20ml는 20g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얘를 지금 함량할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물 20g 중에 저기 아세트산 수용액 20g 중에 1.2g이 아세트산이죠? 곱하기 100하면 퍼센트로 함량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계산하면 6% 나오는데. 오케이? 요 과정을 설명한 거야, 지금 탐구할 쪽에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정리. 자, 그래서 좀 진도 좀 더 나갈 거니까 175쪽 같은 건 풀고서는 안 되는데, 나한테 질문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사실은 주가바로 양적 관계가, 이거 해줄까? 해줘야겠네. 근데 180쪽 피자 이거 설명해줄게. 이런 거를 설명 안 해주면 못 주니까. 자, 오늘은 자 이거 지워도 되나? 네. TV 안 지워도 돼? 어때? 성윤이 너 저는 너 벽에다가 막 머리 이렇게 뭐 하냐 지금? 아 머리 아파서 저 정원성
그래서 그럼 나하고 나갈까? 왜요? 동영상을 본다니까요. 씨, 수업 중에도 졸면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지? 네. 자. 유정아, 이해됐어? 네. 자, 이제 거기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네 문제 풀어줄게. 원래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중화반응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중화반응 파트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 또 하나 사나운 반응. 그 두 파트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가 하나 나와. 반드시. 자, 첫 번째 그림은 180쪽에 1번. 그림은 묽은 염산 10ml와 NaOH 수용액 5ml 혼합한 용액 가. 이게 가가 혼합 용액이에요. 가에 존재하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성윤아, 그럼 네. 혼합 용액이 부피는 얼마? 혼합용액의 부피는 15ml지 뭘? 네, 그러네요. 15ml. 자, 얘가 요거고 봅시다. 삼각형, 그러면 수소인. 수소인. 그 다음에 나트륨이요. 이렇게 되어있다, 지금. 오케이? 자, 그럼 오른 것만 보면 돼. 자, 얘 가는, 잘 생각해봐. 가는 혼합 전이야, 혼합 후야? 혼합 후지? 그림 가는 혼합 후야. 그쵸? 인정? 인정? 혼합 후야. 그럼 혼합 전에는 어떻게 되어있었을까? 이걸 고민해봐야 돼. 먼저 HC 10ml 그 다음 NaOH 5ml 성윤아. 네. 자, NaOH 5ml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요거 하나, 그 다음 덕연형 말했을 때 수산아이온 하나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수산아이온은 왜 혼합체는 없었어, 성윤아? 수산아이온이요? 어. 그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이죠.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네. 어디에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강도 이온이 아니에요. 알짜이온이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알짜이온이 수산화이온 혼합하면 뭐가 됐을까? 물? 그렇지. 물이 돼서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럼 여기 10ml 염산에는 반응 전에 성윤아 요걸 태규야 반응 전에 여기 수소이온 몇 개 있었을까? 반응 후에 두 개 있다는 얘기지? 근데 반응 전에 수산화이온이 하나 적었겠지? 그치, 세 개 있었다. 이해됐어? 근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마이온도 세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 필요 없이 얘 구경분이온이잖아. 구경분이온이 세 개 있으면 반응 전에 수소이온도 똑같이 수용액의 총 전환량 0이 가야 되니까 3개 있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성윤이 알아들었을까? 네. 오케이. 이 상태였다는 얘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농도로 따져보자. 농도는 왜 10ml에 몇 개 있었어? 6개 있었지. 전체 이용계. 이용계수. 맞아? 얘는 5ml에 전체 이용계수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죠? 오케이? 농도비는 몇 대 몇이야? 농도비는 3대 2가 되거든요.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안 돼? 오케이? 농도비는 3대 2였다는 거. 자, 듣고 기억. 여기 어쨌거나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가용액은 산성이다, 맞죠? 이는 가에 사용한 NaOH 5ml 더 넣어주면은 태용아, 여기다 NaOH 5ml 더 넣어줄 거야. 그럼 액성 뭐가 될까? 네, NaOH 5ml 이 상태에서 더 넣어준대. 그러면 수산화이온 몇 개 들어가?
여기 N-H 5mm 수산화유 몇 개 있었어요? 하나만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액상은 산성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 사용한 NaH 5mm를 더 넣어주면 수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아니라 산성이겠죠. 이게 틀렸네. 이거 용인의 몰농도는 염산이 NaH의 1.5배이다. 3대 2면 1.5배 맞나? 맞겠지? 나 산주가 강하다 이런 게 안 돼. 그거 좀 도와줘야 돼. 3대 2면 1.5배 맞춰서 기정아? 네. 오케이. 자, 이거 문제 봅시다. 태기야, 이해됐어? 이거 하면서? 이거는 비교적 그래도 난이도 쉬운데, 이런 문제 풀 때, 거꾸로 원래 상태가 어땠을까? 이거 찾아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야. 오케이, 2번 문제 봅시다. 2번. 현황 묽은 염산에 수산화 칼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중에 가화나에 대한 얘기다. 자, 혼합 중에 가화나. 여기 잘 봐야 돼, 성훈아. 이거는 너 혼자 본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거 잘 봐야 돼. 선생님 설명해 준 거 잘 봐야 돼. 혼합전 H 그 다음 KH 얘가 50 오케이 XY 거의 문제 난이도 높은데 다리 폭탄 충전을 이용해 놓은 거죠. 자, 지금 주어진 형태가 단위 폭탄 충전 이온수 모형인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네모, 세기. 그 다음에 삼각형 두 개. 그 다음, 별 하나. 그리고 여기는 네모 하나. 그럼 별은 없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세 개. 자, 조건이 있네. 지금 문제 조건이. 조건 X가 Y보다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 그러고 이게 누군지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네모가 칼륨이었는데. 지금 주어졌는데, 칼륨이. 네모 칼륨이.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려야 합니다. 오케이? 형이,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이거 그냥 풀어주면 재미가 없거든. 한번 고생해봐. 안 풀릴 거라는 건 알아. 한번 고생해봐.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풀어줄게. 성현아, 그럼 직접 푸는 거, 그거 한번 고민해봐야 돼. 그런데, 아, 팁은 주고 갈게. 팁은 주고 갈게. 지금, 요거는 알려주고 가야지. 단위 부피당 손장은 이온수에, 이게 무슨 뜻이야?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농도라는 얘기야. 오케이, 뭐라고? 농도. 이게 농도라는 뜻이야. 이걸 딱 해. 농도라는 뜻이야. 잠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자. 지금 문제는 HCl 부피는 50으로 어떻다? 같다는 얘기지? 그럼 HCl 둘 다 50ml 사용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있는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이해되시나요? 다만 조건은 X, NaKOH 부피는 X가 Y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이거는 지금 농도로 주어진 거지? 오케이? 이건 농도라는 얘기야. 그럼 문제를 풀기 편하게 하려면 이걸 뭘 바꿔야 되냐면 이온수로 바꿔야 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걸 이온수로 한번 바꿔볼게. 이게 네모가 칼륨이온이었어. 칼륨이온수가 이제 아 바로 못 바꾸는구나. 얘는 이온수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3 농도니까 농도 3에다가 50 플러스 X가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여기 가에서 나, 아니, 이건 이쪽으로 쓸게. 이온수로 바꾸면. 가는 칼륨이온수가
분수가 농도 3 곱하기 50 플러스 X. 얘는 농도 1 곱하기 50 플러스 Y. 자, 여기 또 하나 보자. 이제 여기 삼각형과 여기 별 동그라미가 누군지를 확정해야 되는데, 오케이? 요 주황색 요 삼각형은 알자 기운이었을까? 구경꾼 기운이었을까? 이거 생각해봐. 야, 알자, 타격면은 구경꾼 기운이지? 그치? 여기 내가 박스 쳐놓은 얘는 알자 기운이었을까? 구경꾼 기운이었을까? 밑을 보는 게 빠르겠지. 별이 있고 동그라미인데 얘는 바뀌죠? 그럼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알자 기운이었다는 얘기야. 인정? 하나는 산성이고 하나는 연기성. 이렇게 돼야지만 연기 붙겠고 아니야. 하나는 수소이온이고 하나는 수산화이온이 있죠. 인정? 그럼 얘는 구경꾼이온이야. 근데 칼륨이온도 구경꾼이고 여기서 또 구경꾼이온은 누구야? 염화이온이어야겠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염화이온이었던 거지. 이거 이해돼 안 돼? 안 돼요. 성인이한테 태용이 솔직히 얘기해 줘. 돼? 근데 태기. 자, 다시 볼게. 근데 지금 이 반응은 여기 지워도 되지? 이 반응은 K-OH하고 HCL을 반응시킨다는 의미거든. 그러면은 얘는 구경이고 얘는 알자, 얘가 알자, 얘가 연마이온 구경꾼이니까 K 양이온과 염화이온 음이온과 H쪽 물이 생성되는 이 반응이었지. 맞아? 오케이?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구경꾼이온이 두 개고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을 반응해서 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인정? 그런데 보면은 여기 별, 여기 동그라미, 여기 바뀐다는 얘기는 하나는 액상이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이온이 존재할 수, 이 혼합용이 존재할 수 있는 액성에 따라서 세 종류 또는 두 종류밖에 없어. 근데 두 종류밖에 없을 때는 무슨 상태야, 액성이? 중성이겠지.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없는 상태라면 구경꾼이온 두 종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돼? 세 종류가 있다는 건 한쪽은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또 한쪽은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태규야? 태우이 성윤이. 네 종류거든요. 어? 네 종류. 네 종류는 존재할 수가 없지. 혼합을 시켰는데 어떻게 네 종류가 존재해? 오케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자. 그래. 이거 동그라미가 세 개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 별표에서 동그라미로 바뀌기 때문에 쟤네들은 알짜리온이고 저기 삼각형은 구경꾼이라고 확정되는 거야. 자, 여기 잠깐 이거 하나만 힘을 좀 네, 혼합의 경우 자, 여기가 이 몰농도 염산 0.2리터 있을 때 여기는 1 몰농도 NaOH 0.2리터 있을 때 자, 둘을 혼합할 거야. 지금 여기 잘 봐봐. 혼합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혼합용액에 있는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 이거 따질 거거든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온수 쪽 계산해 보자. 여기 이온수 계산하면 어떻게 돼야 돼? 2몰 퍼 리터 곱하기 0.2리터니까 0.4몰 있다는 얘기지. 인정? 인정? 0.4몰이야. 맞아? 수소이온수가 0., 얼마나 있을 때, 그럼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면 0.2, 이온수니까 몰, 몰농도가 0.2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는, 나중에 계산, 사실은 0.8몰인데, 예, 됐고. 이제, 지금 이해만 시키려고 그래. 0.4몰, 0.2몰이었어. 오케이? 이온수가. 둘을 혼합할 거야. 그럼 혼합용액에 있는 이온수는 많았던 이온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 왜 그런지 보자. 에이, 네, 해줄게.
0.4몰에 HCl을 물에다 넣으면 수소이온 0.4몰 생성되고 염화이온 0.4몰 생성되고 실제 그래서 전체 이온수는 0.8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0.2몰 농도 HCl 0.2리터를 넣어주면은 계산상은 이온수가 0.4몰 나와. 이거는 분자의 이온수란 뜻이다. 분자의 몰수. 오케이? 근데 분자를 넣어주면은 얘는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각각 이온화되기 때문에 분자 몰수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이건 이온화도 2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전체 이온수가 0.8몰이 된다는 얘기야. 좀 어렵나, 태용아? 어려운 것 같아. 내가 계산할게. 자, 우리가 보자. HCl을 100% 이온화된다고 가정하는 거야. 물에다 넣으면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되는데, 여기 0.4몰은 이해돼? 네. 오케이. 얘가 0.4몰 있었다는 거야, 분자가. 그치? 근데 100% 이온화되면 수소이온 몇 몰? 0.3몰. 염화이온? 0.4몰 생성된다는 뜻이야. 성윤이 코 파지 말고 이해돼? 네.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0.8몰이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는 전체 이온수가 얼마? 여기 전체 이온수는 0.4몰이었겠는데. 이해되셨나요? 맞아? 자, 둘을 혼합할 거야. 그럼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 많았던 쪽 이온수 그대로 유지해야 돼. 이거 까먹지 마. 혼합 시, 중화 반응의 혼합 시. 중화 반응 혼합 시. 많은 이온, 이온수 많았던. 그대로 유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말로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은, 나트륨이온이 0.2몰, 수산화이온이 0.2몰 있거든? 그럼 혼합하면은, 황대산과 혼합하면은, 얘 0.2몰 모두 없어지겠네. 맞아? 그럼 수소이온 얼마 없어져? 0.2몰 없어지고 0.2몰 남아있겠네, 지금. 맞아? 그러면 원래 반응 전에 이쪽에 많았던 쪽이 0.8몰이었지. 반응에 수소이온 0.1몰, 염화이온 0.3몰. 어? 수용이 총 전하니까 항상 얼마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되는데 알자이온인 양이온인 0.2몰로 주면 구경군 이온이 0.2몰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수용이 총 전하니까 함이 0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맞아? 0.6몰 들어왔는데 0.8몰이지. 이해되시나요? 혼합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팁이야, 이게. 혼합을 할 때, 혼합 후에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많았던 쪽 이온수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 이거 꼭 좀 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난이도 높고. 물론, 수능형 문제를 풀고 싶으면. 내신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중화반응은, 학교 선생님이 작심하고 좀 어렵게 가르치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 그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거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였지? 오케이.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자. 별이 있었고, 동그라미가 있었대. 그럼 이거는 알자이온이라는 얘기야, 성현아. 이거 바뀌는 애들은 알자이온이야. 그럼 이건 구경군이었는데, 구경군이온이 칼륨이온을 뽑아놨으니까, 구경군이온인 염화이온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네. 자, 그럼 이제 이거 갖고서 문제 풀 수 있다. 자, 염화이온수를 계산하면 2 곱하기 50 플러스 X. 여기는 염화이온이 4 곱하기 50 플러스 Y가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이온수 따지면? 이해되는데? 왜? 농도 곱하기 부피가, 농도 곱하기 부피가 뭘 의미한다고? 이온수잖아. 근데 HCl이 50ml 양쪽 다 똑같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염화이온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럼 둘의 비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해됐어? 됐어? 그러면 내가 주에서 나한테 물어보고 갔네. 코로나 조심하라고.
선생님이 별난 데, 딴 데도 수업 가르쳐. 뭐 서울, 인천, 수원, 부천, 뭐 하여튼 다. 자, 여기까지 이건 이해됐어, 안 됐어, 첫 번째. 이해되셨죠? 첫 번째. 이거 갖고선 X값, Y값 구할 수 있나? 너 3주가 약해서 그래. 미지수가 두 개인데 이거 구할 수 있나? 안 돼? 안 돼? 잠깐만, 조건이 이걸 하나 더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 세 개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아, 그런데 여기 보자. 요 조건 갖고 뽑아낼 수 있네. 조건이 X가 Y보다 부피가 크대. 근데 여기 달라졌지? 이게 달라졌지? 하나는 삼각, 하나는 별, 하나는 동그라미야. 근데 X값이 연기의 부피가 X가 더 크대. 그러면 얘가 X인 뭘까? 나가. 이게 삼각이고 가는 연기성이 아니야.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될까? 이거? 아, 이번 문제 생각보다 이거 사실은 수능 변형 문제야. 이거 실제 수능 기출 문제야. 그 변형해서 만든 문제인데, 요게 두 번째 포인트로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자, 다시 한 번. 조건을 보면은 부피 값이 X가 Y보다 많지, 지금. 영상의 부피는 동일한데, KOH의 부피가 X값, Y값으로 미지수로 주었는데, X가 크대. 그런데 얘네들이 달라졌어. 오케이? 그럼 많았던 쪽은 연기성이었을 거고, 적었던 쪽은 산성이 되니까, 요게 이온 종류가 바뀐다는 뜻이거든? 따라서 얘는 연기성, 얘는 산성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잠깐만. 어이씨. 찾아내야 되는데, X와 Y가 구하려면. 잠깐만. 농도가 3대 1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닌데? 근데 저거 칼륨이온처럼 바뀌잖아. 그것까지 설명해 주나? 잠깐만, 운동이니까 저 여기 한번 요거 적어볼게. 요 별은 그럼 결국 무슨 이온이란 얘기야? 수산화 이온이란 얘기지? 동그라미는 수소 이온이란 뜻이야. 그죠? 별은 수산화 이온. 동그라미는 수소 이온인데, 수소 이온 값도 여기서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아니, 반응 전에, 이건 반응 후 값이니까, 이건 같으면 안 되지. 먼저 여기 농도를 적어볼게. 이렇게 계산하면 1 곱하기, 50 플러스 X. 여기 이건 반은 한데 혼합도. 아, 이거 잠깐만, 내가 뭐 조건 못 찾네. 갑자기 조건을 하나 못 찾고 있네. 1 곱하기 50 플러스 Y. 조건을 못 찾네. 아, 조건 하나 지금 잠깐만 무슨 좀 해설 한 번만 하자. 아이고, 갑자기 조건 하나 못 찾네.
이거 보자. 미안해. 조금 찾아내는데 오래 걸렸네. 이거 보자. 아, 이걸로 설명이 되나? 그치. 지금 여기 이게 농도지? 이게 농도거든? 농도비가 1대 2란 얘기야. 그런데 농도비가 1대 2인데 염화 연소는 지금 어깨가 좁다? 동일하지. 염화 연소는 구경분이온인데 가 영역과 나 영역의 염화 연소는 그대로일 거란 말이야. 근데 농도비가 1대 2래. 오케이? 그럼 농도비가 1대 2니까 부피비도 몇 대야? 1대 2라는 얘기지. 아니, 거꾸로 되지. 농도는 부피분의 이로수니까. 아, 자, 보자. 이온수인데, 지금, 염화 이온의 이온수는 가하고 나에서 어떻다고? 50ml, 50ml 또 부피가 동일하기 때문에 염화 이온수는 동일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염화 이온 농도가 가대 나에서, 농도가 1대 2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때 가의 부피는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2대 1이 돼야지만 이 안에는 이온수, 염화 이온수는 동일하니까 이온수. 이건 동일하잖아, 이쪽 다.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1대 2가 되려면 부피는 2대 1이 돼야 된다.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이건 나중에 집에 와서 해설 보면은 나하고 달라. 문제풀이가. 근데 이게 정석이야. 이걸 이해해야 돼. 여기 잘 봐. 결국 요게 그래서 부피가 2대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그렇지. 밑에 줘야겠다. 그래서 2 곱하기 50 플러스 x와 4 곱하기 50 플러스 y 값이 같고, 오케이? 같고, x하고 y는 x 대 y, 이거는 바로 안 나오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50 플러스 x 대 50 플러스 y가 몇 대면? 그게 2대 1이야. 오케이? 요 두 개씩 이용하면 x가 y가 구할 수 있겠지. 뭐 구했어? 성윤이 뭐 구하나? 제가? 구할 수 있죠? 뭐 구해봐. 지금요? 아니면 구성들 할 때 난 구성들이 다 풀거든. 이런 지금. x가 y값 나오거든. 이거 계산하면? 뭐 계산 좀 빨리 안 되나? 시간이 너무 오래 된다, 지금. 똑같으죠? X가 이거 계산하면 돼? 알았어. 그럼 이거, 이번 문제는 다음 주에 다시 연결해서 설명할게. 두꺼운 하나, 똑같다고? 오케이. 내가 집에 가서 할게. 고생했고, 요 이번 문제, 혹시 내가 까먹은, 쌤, 180쪽 이번 문제부터 다시 설명해준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해줬습니다. 네. 오케이. 고생했어. 들어가고. 다음 주까지 좀 복습하고 문제 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댓글에서 들어가.